오늘 낙습할 내용은 소망의 나무 2권 5쪽에서 16쪽까지 우리 가족 인사해요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 공부하기 좋은 날. 안녕하세요. 공부하기 좋은 날의 김지선. 안녕하세요. 변기수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공부하기 딱 좋은 그런 날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이 바로 월요일 1단계 수업 날인데요. 그렇죠. 이제껏 저희가 자음과 모음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도대체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진짜요? 네. 정말요? 네. 자, 그렇다면 저희와 오늘 공부하실 분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네. 나와주세요. 나 뽀뽀했어. 가볍고 경쾌한 마음으로 공부하자. 박명순 학습자. 기적 같은 힘을 준 공부가 좋다. 주채희 학습자. 학습자와 동행하는 교사가 되고 싶은 김성일 선생님. 오늘 나오실 때 네. 어떤 각오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공부를 재밌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려고 나왔죠. 그래요. 공부하시니까 뭐가 제일 좋으세요? 아이, 그냥 터널에서 그냥 환하게 그냥 아주 비춰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터널을 뚫고 나온 것 같다. 예예. 예. 터널을 뚫고 나왔다. 환한 곳으로 나왔다고 하시는 이 말씀에 저희가 또 부합되도록 열심히 공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축하합니다. 뭘요? 축하합니다. 선생님이세요? 저희가 드디어 소망의 나무 1권을 모두 띄우고 오늘 드디어 새로운 책 2권에 돌입하는 시간입니다. 이야! 왜 우리 책거리를 안 해요, 그럼? 책을 하나를 다 맞췄는데. 네. 그렇죠. 네? 오늘 공부를 네. 책거리 하듯이 아주 즐겁게,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기가 막히게 해, 저 사람. 선생님, 오늘 뭘 배우나요? 네, 잘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소망의 나무 2권에서요. 1단원, 우리 가족, 그리고 2단원, 인사해요 단원을 공부해 볼 겁니다. 와! 오늘 두 단원을. 다 배우네요. 네,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네. 오늘부터 또 특이합니다. 네. 뭘 특이해요? 받침이 있는 글자를 배울 거거든요. 아, 받침이 있는 글자. 네, 그래서 뒤에 보이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네. 국할 때 들어가는 기역 받침과 과천할 때 천에 들어가는 니은 받침. 네. 이 두 개의 받침을 책거리 하듯이 즐겁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가족한테 인사하는 그 단어를 배운다고 하는데 네.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모두 다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가족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오늘 공부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글자 가, 나, 다에는 자음 하나와 모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배울 글자들에는요, 자음 하나가 더 오게 됩니다. 이걸 받침이라고 하는데요. 글자 가에 자음 기역이 받침으로 오게 되면, 각, 각. 글자 나에 자음 니은이 받침으로 오게 되면, 난, 난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단원의 이름이 우리 가족, 그리고 인사해요 단원인데요. 어떤 자음이 받침으로 있는지 보이시나요? 아직 잘 안 보이신다고요? 오늘 저희와 즐겁게 공부를 하시면 받침이 조금은 덜 불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 재밌는 공부하러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선 씨, 제 네. 마음을 좀 받아주세요. 제 마음, 제 진실된 마음이 들리지 않나요? 에? 아니 뭐 어떡하라고요. 지선 씨. 네? 제 마음을 좀 받아주세요. 어머, 아니 무릎을 아니 어떻게 하라고요 저보고. 정말 저의 가족이 되어주십시오. 아 가족이 되달라고? 네. 아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선 씨. 네? 제가 지선 씨 좋아하는 반지를 준비했어요. 오! 지선 씨. 어머네 이게 몇 개 어머 불도 나와. 어머 세상에. 어머 아니 근데 저의 가족이 되어주십시오. 아니 가족이 되달라는 뜻이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다시 가져갈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가족이 되달라고요? 네. 아 뭐 그래요. 뭐 이렇게 큰 알반지까지 주셨는데 가족이 드리죠 뭐. 정말이죠? 네, 네. 그럼 한 입 갖고 두 말하기 없어요?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어머, 얘들아! 인사드려라! 얘들아가 뭐야? 얘들아. 엄마! 엄마! 엄마!
네. 이 사람들 누구예요? 아, 이 사람들이라니요? 에? 이제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아니 누가 나? 내가 니들을 언제 낳았다고? 그럼 엄마야! 하나 더 나눠 갑시다. 아니 하나 더 나와. 어떡해. 아유 정말 근데 진짜 네. 가족 복이 많아요. 네. 아니 근데 선생님 네네. 그 꽁트에 네네. 그 꽁트가 나갈 때 화면에 네. 글자가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뭐 떴어요? 먼저 가족 네. 그다음에 반지. 반지. 네. 뭔가 의미가 있나요? 물론이죠. 오. 오늘 그 새 낱말에 오늘 저희가 배울 공부할 받침 기억과 니은이 들어있는 낱말들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받침을 넣어서 글자를 만드는 걸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앞에 칠판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글자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집어드리면 같이 읽어볼게요. 네, 자, 예. 가. 가. 나. 네. 우리가 배웠던 가와 나인데 여기에 네. 받침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배울 첫 번째 받침. 네. 기억을 제가 네. 여기에 이렇게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체. 네. 기억 받침이 들어가면 우리 윽 이런 소리가 나요. 윽윽윽윽 기억 받침이 이렇게 합쳐지면 어떻게 있냐면 각. 똑같은 우리 원리로 제가 나에도 기억 받침을 한번 이렇게 합치시켜 볼게요.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그러면? 낙. 낙지 볶음 할 때 낙. 낙. 낙장 불입 할 때 낙. 저는 처음 듣는 낱말이라서. 자, 낙. 낙. 예. 우리 각과 낙. 읽는 거를 배워봤잖아요. 네. 우리 또 쓰는 것도 배워봐야죠. 그렇죠. 네. 쓸 때는요, 쓰는 순서는 동일합니다. 우리 가를 쓸 때처럼 우리 가를 먼저 쓰시고, 가를 먼저 쓰시고, 기억이 합쳐지기 때문에 기억도 쓰는 순서에 맞게 우리 기억나시죠? 네.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할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주체의 학습자부터 이 앞쪽으로 네. 나오셔서 한번 아유. 각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순서에 맞게. 좋습니다. 근데 잘 쓰세요. 어머. 각. 야, 야.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박명순 학습자님도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잘 할라지 모르겠어요. 흔들려. 긴장하지 마시고요. 우리. 위에 보고 쓰세요, 위에 보고. 네. 네. 쭉 내리시고, 기억. 가를 쓰시고. 먼저 쓰시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글씨 이쁘게 쓰신다. 잘 쓴다. 기억. 아침을. 어머, 너무 예쁘다. 진짜 각져. 나를 먼저 쓰시고. 이야! 잘했어요! 자, 오늘 배울 받침이 들어갈 그림이에요. 네. 먼저,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들, 딸. 네. 이 조합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흔히? 가족이요, 가족. 네. 가족이죠. 그렇죠, 가족. 네. 그러면 우리 학습자가 말한 가족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짜자잔. 가족 맞았습니다. 영어로 패밀리. 가족에도 색깔이 하나 다른 게 하나가 있죠? 네. 어디지? 기억. 맞네. 기억. 네. 배우는 받침. 네. 기억 받침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가족. 네. 가족.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수박. 이거 뭐 다 보이시나 봐요. 아. 그 글자가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수박 맞았습니다. 수박. 네. 수박에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기억 받침이 반에 네. 숨겨져 있죠? 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네, 이렇게 기억 받침이 있는 낱말을 같이 한번 학습해 봤습니다. 네네. 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공부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가족. 네. 수박. 오늘 출발이 좋습니다. 자, 이제 복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까요? 네. 예. 네, 오늘 배운 기억 받침이 관련이 있는 게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게임이 아니죠. 이번 게임은 두 학습자가 안대를 쓰고 진행자가 준비한 물건을 눈으로 보는 방법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살펴본 뒤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물체의 이름을 칠판에 옮겨 적는 게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를 써주세요. 자,
물건이 앞에 있습니다. 와. 첫 번째 물건을 만져주세요. 어떻게? 이겁니다. 정답. 자, 예. 정답에 하나 벗어주시면 됩니다. 안대를 벗고 여러분이 느낀 대로 써주세요. 네. 자, 벗으시고. 말을 하지 않고 써주시면 자, 됩니다. 아까 말하지 말고 써주세요. 정답을 다 예, 쓰셨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발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주채희 학습자님 뭐였죠? 주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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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정확하게 입으로는 주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뭘 쓰셨죠? 주걱. 주걱. 두 분 다 주걱이라고 쓰셨는데. 네, 잘못 자, 썼네. 네, 모양이 조금 다르죠? 네, 네. 일단 아까 만졌던 정답 물건은요? 주걱 맞습니다. 네. 근데 주걱이 우리 박명순 학습자가 쓴 주걱이 일단 맞고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 받침을 요거 이 소리 나는 걸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가끔 나중에 더 높은 단어, 높은 수준의 맞춤법을 할 때 가끔 이 소리 나는 걸 내리는 연습을 하거든요. 주제 학습자는 한 단계 더 나가신 거예요. 이미 너무 공부 잘하신 것 같아요. 다음 단계 걸 적용해 버리신 거죠. 잘하시죠. 진짜로 다시 한번 소리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쓰시면 네네. 돼요. 소리 나는 대로 자. 네. 잘하셨어요. 주걱. 걱. 이야. 명필이시다. 네. 첫 번째 문자는 우리 그래도 박명순 학습자가 맞추셨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문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안대를 해주세요. 네, 자, 다 가리셨나요? 네.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머, 어떡해, 이거. 맞으세요. 이거 봐봐. 자,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말씀하시면 안 되고. 속으로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 안대를 푸시고. 여러분이 느낀 대로 써주세요. 자, 보신 게 뭐, 만지신 게 뭐였는지. 자.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답을 공개합니다. 짜잔! 짜잔! 자, 한 팀은 오기라고. 옥수수. 한 팀은 오수수. 저희는 정답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낙엽이 오수수. 지금 우리 저 주채희 학습자님께서는 내가 또 틀렸다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네. 정답이 뭔가요? 일단 정답 물건을 한번 볼까요? 자, 정답은요. 정답은 좋아하는 옥수수였습니다. 옥수수였습니다. 자, 옥수수죠. 옥수수. 네. 오늘 우리 받침 들어간. 받침이 네. 없네요. 없네요. 네. 여기는 기억 받침이 있죠. 아~ 그래서 옥수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주체리 학습자 제가 틀렸어요. 네, 그러니까 기억을 넣으세요. 기억을 네. 써보세요. 받침을 써주세요. 기억을. 네. 그렇지. 그렇죠, 이게 그렇죠. 옥수수예요. 아유, 어머니가. 차라리 옥수수송에 살았으면 절대 이 문제는 안 틀렸을 텐데. 네. 자, 다음 문제 한번 또 해볼까요? 네, 다음 문제. 네. 지금 그러면 1대1이네요. 자, 안대 해주십시오.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이제는 볼에다가 직접 그 물건을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달라요. 두 분께 달라요. 다르죠? 네, 마지막 문제 달라요. 네. 야, 두 분께 이제 다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자. 자, 볼에다가 대드리겠습니다. 이게 뭘까? 아, 뭔지 모르겠어. 맛을 보세요. 자, 냄새 냄새. 치약. 자, 안대를 아래로 풀어주시고. 자, 써주세요. 두 분이 다 쓰셨습니다. 네.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저요? 두 분이. 달라요.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두 분 물건이 다르다고. 자, 먼저 네. 우리 박명순 학습자. 우리 학습자는 제가 뭘 드렸냐면 맞아요? 짜자잔. 아~ 우리 주채희 학습자께는 짜자잔. 치약. 네. 네. 잘했네. 잘했네. 두 분 모두 한번 볼게요. 네. 먼저 박명순 학습자. 네. 국자. 네. 국자. 국의
기억 받침이 들어있는 국자 아주 예. 정확하게 써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주체 학습자가 쓴 치약도 약에 우리 기억 받침이 들어간 네. 치약 아주 정확하게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대2 노승부입니다. 노승부입니다. 잘했어요.